지금 전국 순회를 하면서 현장에서 만나고 느꼈던 문제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제는 봉기하는 시기인 것 같다는 것을 절반으로 했고 이런 입장에서 국민들의 편에 서서 민주노동당이 지금 봉기라고 그러니까 지금 웃으시는데 그 벌떼처럼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래도 민주노동당이 일하는 당으로서 여러 가지 기대하고 할아버지 할머니들 좀 많이 계셨는데 대전 같은 경우 다 알고 계시더라고. 다 찾아봐서 얘기를 하시다가도 그렇게 진보 끝까지 가나? 아니 그러니까 뭐 특히 박근혜 대표가 자기는 명운을 걸고 이 4대 개혁법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름으로 저지하겠다. 박근혜 대표가 사실 같은 여성이고 그런데 좀 만날 수 있으면 좀 얘기 좀 하고 싶어요. 아니 뭐 그 제안도 할 수 있고 또 몇 번 제안도 했었죠. 그런 부분에 대해서. 연락이 안 옵니다. 사법방법 문제나 이런 사대 개혁입법 부분에 대해서 한나라당이 저렇게 나오니까 사실 이부영 대표가 한 말이 있잖아요. 응? 의장인데. 의장. 아 의장. 아, 대표가 아니라 당 의장. 법으로 맞춰야 돼. 각 당은 대표를 뭘 한다 통일해야지. 당만 하나. 그러니까 다 대표 최고인데 왜 열린 우리 당만 의장이야? 그 집권당이랑 틀리는 거죠. 대표 중요한 거 아닌가요? 어쨌든 무력으로 북한을 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한다. 막아야 된다. 오래간만에 지난번에 노무현 대통령이 국가보안법 이제 녹슬은 거 칼집에 다 넣어서 박물관에 보내야 된다. 나는 그거 보다가 박수쳐줬거든요. 그랬는데 이번에도 어제 그 얘기한 거는 참 잘했다고 이제 좀 아신 것 같아요. 이제. 그죠? 근데 그동안에 정체적, 예. 이제 2년 반 만에 조금 파악되는 것 같은데, 그동안 사실. 학습 속도가 아이, 머리가 너무 빨라서 뭐 다른 생각하다가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.